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뉴스토마토 단독으로 보도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한테 지역구 옮겨줄 테니까 텔레그램 보냈던 부분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텔레그램 공개가 된 건 아닌데 일단은 많은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거나 했다면 공수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국정농단의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또 비례대표 개입 여부도 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인사이다에 이 내용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출근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생을 살피지 않는 윤석열 정권, 또 일방통행식 정치로 국민들의 불안감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기자 출신답게 남다른 정무 판단으로 정부 여당의 실정에 직격을 날리고 계신 김의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정석 검사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이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분이 우리 의원님이십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기각 결정을 네. 보고 나서는 맥이 다 풀렸습니다. 예. 네. 제가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취재하고 음흠. 조사해서 뭐 사진, 음흠. 주고받은 문자, 뭐 주민등록 등본 뭐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해서 제출을 했는데도 네. 안 되는 걸 보면 야 이거 검사 하나 탄핵하기가 이렇게 대통령 탄핵보다도 더 힘들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좀 허탈했습니다. 이 탄핵이라는 게 뭐 실형을 네. 하는 것도 아니고 파면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감찰이나 이런 게 작동하지 않으니까 국회에서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탄핵으로 간 건데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결정함에 있어서는 탄핵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주요한 이유인데 탄핵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또 어떤 겁니까 이게?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정석 검사가 뭘 잘못했는지 네. 분명하지 않다. 뭐 이런 정도의 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뭐 국회의원이나 국회 자체가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은 최대한 대로 조사를 해서 탄핵 소추를 하면 네. 헌재가 이제 그걸 규명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헌재가 대단히 좀 소극적이었던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을 하는 이유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는 징계를 할 수가 없고 예. 또 이제 검찰이 나서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제 탄핵 제도를 활용을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런 방식대로라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탄핵을 못하고 또 검찰 뒷받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못하고 이러면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은 무소불위겠죠. 탄핵이나 무소불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증거 때문에 증거 자체를 네. 검찰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검찰이 있습니다. 네. 국회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요새 탄핵 청문회 같은 걸 보지만 사실은 질문권이고 그 답변도 우리 다 국민들 보셨을 거예요.
모른다. 업무상 강제에서 답한 못하겠다. 대부분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제권이 있는 거는 사실 검찰 쪽밖에 없는데 사실 특정 부분도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할 수도 없고 또 이것 때문에 헌재가 그런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지금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네. 검찰이 대략적인 수사를 이미 사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압수수색도 여러 번 했고요. 그런데 이제 탄핵 절차 중에 변호인 쪽에서 네. 무슨 문서 제출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도 했고 네. 뭐 사실 조회 요청도 했고 이랬는데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이다, 감찰 중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놓고는 그냥 계속 뭉개버리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탄핵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좀 의문 나는 게 네. 헌법재판소에서 뭐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증거를 제출하든지 뭐 직권적으로 뭘 해라고 요청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 그 관련 법에 네. 헌재가 직권 탐지, 직권 조사.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재판부라면 네. 일반 재판부라면 이래되면 그 재판부에서 조정 행사하든가 직권 행사를 하거든요, 네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아니면 검찰에게 저 그동안 수사했거나 감찰했던 내용을 제출하라. 자료를 내라. 네. 하고 압박을 하든지 그렇죠. 뭐 헌재가 의지가 있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변호인 쪽에서 그 증인 신청을 여러 번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증인 신청조차도 예를 들면 지금 이번 사건의 최초의 제보자인 강미정 그렇죠. 지금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정석 검사의 처남댁인데 뭐 그런 분들 증인 신청 받아들여서 헌재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헌재 자체도 하여튼 소극적이거나 그 네. 의원님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제 아홉 분이신데 네. 사실 여섯 명 정도가 결정을 해야 될 정도로 사실은 이 다수도 아닙니다. 5대 4가 되면 안 돼요. 6대 그렇죠, 3이 6대. 돼야 되는데 네, 네. 구성 비율이 좀 보수 인사로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쉽지 않다 이런 또 얘기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거나 또는 네. 뭐 하여튼 가까운 분들이라고 네. 평가받는 분들로 지금 헌재가 점차 바뀌고 있고 또 이제 결정적인 것은 10월에 지금 국회 쪽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세 분이 네. 지금 다음 달에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0월 16일에 헌법재판관. 그런데 예. 지금 그 전에 현재 그 일을 하고 계신 세 분은 야당, 여당 그리고 당시 바른미래당이 네. 각자 추천했는데 이번은 지금 제3의 교섭단체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두 명을 해야 되는데 국회 구성 비율로 보면 민주당에서 두 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큰데. 예, 국민의힘이나 또 지금 여당이 그걸 받아들여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서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헌재 재판관이 6명밖에 안 되고 네. 그런데 사실 헌재가 심리를 하려면 최소한 인원이 7명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헌재 자체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고 아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럴 수도 그 헌재 마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어서 지금 여당 쪽에서는 헌재가 마비가 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가 결정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이게 그냥 계속된다라고 지금 여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또 민주당 쪽이나 민주당에 가까우신 분들은 야 이렇게 되면 내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헌재 때문에 헌재 때문에 이거 탄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자 이정석 검사 지금 탄핵 기각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섯 가지 의혹을 받고 있었어요. 특히 뭐 아니 충격적이고 이건 좀 심각한 게 민간인 특히 베이비시터 범죄 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한 거. 이거는 사실은 아주
주목을 받고 놀라운 일인데 일단 이거 어떻게 알아내시게 된 겁니까, 의원님? 네, 그 처음 때 강미정 대변인이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을 포렌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그 안에 여러 가지 주고받은 문자 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만 해도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검찰 쪽이 펄펄 뛰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아하.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아시니까 아시겠지만 킥스라고 그 정보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조회한 게 다 나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누가 조회를 했는지 조회한 사람들의 로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국감 직후에 진짜 김우겸의 한 말이 맞는지 한번 알아봐. 예. 라고 해보니까 실제로 조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 조회한 분들이 이정석 검사하고 이래저래 인연이 있는 분들 관계 있는 사람을 시켰다. 네. 그게 나오니까 어라 이거 심각하네 라고 해서 원래는 감찰만 하려고 했었는데 네. 강제 수사로 이 사건이 전환이 된 거죠. 네. 그리고 검찰총장의 한 참모가 그랬다 그래요. 저도 뭐 이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읍참 마속을 해야겠습니다. 네. 라고 하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야 그건 마속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니까 읍참 마속이라고 하는 것은 마속이 잘못한 게 없지만 예. 뭔가 이제 군령을 세우기 그렇죠. 위해서 군령을 울면서 세우기 위해서 마속을 뱉는 거잖아요. 마속을 뱉는 건데 이건 그 마속에 비유할 수가 없다. 나쁜 것이다. 이게 네네 그렇죠. 네. 자, 뭐 이건 또 충격적인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또 이정석 검사가 기업 부회장 도움 받아서 또 황제 스키 즐겼다는 의혹. 요거는 검찰이 어떻게 대응을 한 거고,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오래전 일이라 이제 기억이 없으시겠지만, 네. 춘천에 있는 리조트에 가서 거기에서 공짜로 다 대접을 받고, 스키장 전체를 통째로 이용을 한, 혼자서 네. 네. 황제 스키를 탔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그 뭐죠 식당 이용한거나 뭐 스키장 이용한거나 그런 기록들을 다 가져갔는데 뭘 줘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제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숙박비를 누가 내는지 그것만 나오면 되는 건데 기록을 가져가 놓고는 지금. 그냥 뭉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간단하잖아요. 네. 이런 거 받았으면 뇌물, 직무 관련성 네. 있으면 뇌물, 관련성 그렇죠.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이기 네.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국민들 다 알아요. 네네. 그 이거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놔둔 거라는 거잖아요. 네네. 어쨌든 그게 걸리잖아요. 찾아낸다면. 그렇죠. 이것 등에 항의받은 것도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좀 잘못 보나요? 아니요. 뭐 다 뭐 법적으로 뭐라도 다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죠. 네. 대가성 있으면 뇌물입니다. 누가 네네. 보더라도. 대가성 없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거죠. 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여당 주장이긴 합니다. 이정석 검사가 이재명 대표 수사팀장이라서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타겟으로 이렇게 탄핵까지 했다. 방탄용 탄핵이다. 맨날 방탄용 네, 얘기하잖아요. 그 네, 부분은 네. 어떻게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약간 우연의 일치였는데 네. 제가 강미정 네. 처남때 네. 현재 조국혁 신당 대변인으로부터 좀 도와달라 네. 라고 하고 부탁을 받으면서 제보를 받은 게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제가 한 건 아니죠. 저희 네. 보좌관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렵게 취재를 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었는데 9월에 이정석 검사가 말하자면 이재명 잡아라 네. 라고 한 특명을 띄고 쌍방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원지검으로 발령을 받은 거였기 때문에 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제가 저는 미리 예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인간관계 네. 같은 걸 따지지 네. 않고 당대표 얘기만 합니다. 네. 네, 그게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네. 있든 간에 방탄이든. 뭐 어제 원내대표 교섭단 대표연설을 할 때도 다 방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죠.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이건 사실 그것도 문제지만 야당에서 네. 타겟으로 했다는 문제지만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거랑도 시기상도 맞지도 않고 뭐 제보를 또 알고 합니까? 거기 그렇죠. 갈 줄 알고 네. 아 거기 갈 것 같으니까 벌써 제보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맞지 않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어쨌든 간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제가 저도 뭐 법조에 있다 보니까 검사가 제대로 그 수사나 증거 채집 활동을 하지 않으면 처벌밖에 안 하는 것도 쉽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뭐 지금 어쨌든 간에 탄핵에서는 이렇게 기각이 됐지만 다른 검사들도 지금 좀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지금 4명 검사 뭐 김영철, 강백신, 엄희준, 네, 박상용 뭐 이 사람들 네. 탄핵 지금 청문회도 하고 있고 한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아, 하여튼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놓고 네. 청문회 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정석 검사 기각되는 걸 보고 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야 이거 더 현재 이런 분위기라면 이거 정말 쉽지 않겠다 싶어서 아마 더 열심히 그 탄핵 사유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제보가 관련된 제보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그 김성태 주가 조작과 관련된 네. 내용들은 조금 더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결과를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얘기도 좀 나눠보면요. 딸 부부한테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줬는데 아, 어디에 취직하는 바람에 생활비 줄 필요 없어서 그 월급 받은 만큼 뇌물죄다. 야, 이런 구성이에요. 네. 특혜 채용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네, 뭐 그 법률적으로 이게 무슨 뭐 경제 공동체다, 네. 뭐 뇌물죄다, 제3자 뇌물죄다 복잡한 이야기들로 네. 좀 눈을 현혹하고 하고 있는데요. 뭐 그 이야기도 그 이야기지만 저는 그냥 제가 그 청와대 일을 하면서 네, 네, 네. 보고 들은 걸 하나 대변인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사위 전 사위죠 이혼을 했으니까 네. 그 서모 씨 네 서모 씨 저희들 이제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은 서서방이라고 불렀는데 예, 예. 그 서서방이 원래 어느 증권사에 굉장히 안정적인 증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직장을 갖고 있었군요 네네 네. 그렇죠 뭐 월급도 많이 받고 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을 해보니 장인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행로를 바꿨습니다 저도 장인어른처럼 저 인권 변호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 그러면서 그 안정적 직장을 때려치우고 준비를 했어요. 로스쿨을. 그리고 기왕이면 이제 장인이 나온 경희대 로스쿨을 가야겠다 예. 싶어서 거기다가 원서를 내놓고 이제 가족들 간에 이제 근데 마침 그때 저 경희대에 그 로스쿨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잘 아시는 분들이 네. 있으니까 으흠. 전화 한 통 해줬으면 하는 그런 눈치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런데 끝내 전화를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떨어졌고, 그런 분인데, 제가 보셨던 분으로서. 일례를 말씀해주셨네요. 예, 일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예. 네. 그런데 그 사위 전화 한 통 안 해줬던 분인데, 네. 그 이상직 씨에게, 야, 내 사위 취직시켜줘. 그럼 내가 뭐 중진공 기사장 시켜줄게. 이렇게 거래를 했다거나 뭔가 이야기를 했다는 게 저로서는 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고요. 예. 그 이상직 씨 같은 경우에 뭐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했죠. 예. 예. 그리고 저 이스타 항공이라고 하는 그 맨손으로 일궈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성공한 사업가고 예. 그리고 중소기업 장관까지 물망이 올랐던 분인데 그 이사장 하나 하는 걸 가지고 그걸 무슨 뒷거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좀 그 이상직 전 의원 뭐 지금은 좀 그런 네. 형사 뭐 처벌 문제가 있는 걸로 네. 당시에 그 네. 사람이 거기 임명되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최근에 보면 네. 국민의힘 쪽에서 저는 하태경 의원이 보험을 좀 알고 계시나? 보험연수원장 가기도 하고 이은재 씨가 그렇죠. 그 어디서 어디 가 있던가요? 네. 아무 관한 게 없는데 다 임명되고 무슨 건설공제조합인가 그분이 그걸 네, 뭘 네. 압니까? 그렇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렇게 이거 엮으면 다 엮여요. 네, 네. 그 사람들 다 낙하산으로 뽑힌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인들은 네. 뭐 사실은
그거를 준다 해가지고 무슨 혜택이고 뭐 그렇게 보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 아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아니면 지금 이 검찰 쪽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는 만약에 지금 여당 쪽에 그럼 다 걸려요 사실은 진짜로 하태경 의원이 보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 하태경 의원에서 뭘 조금이라도 해준가 발견하면 뇌물 되는 거거든 지금 구조로 하면. 그렇죠. 네. 오히려 이상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 가도 크게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위 서모 씨라는 사람이 일 안 했습니까? 태국 가가지고 일 어쨌든 네, 월급 받 조그만 뭐 한 네댓 명이 있는 회사 작은 회사지만 작은 회사이고 그리고 뭐 항공 경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비행기를 직접 모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티켓 판매하고 어찌 보면 통상적인 사무 일을 처리하는 곳이거든요. 네. 거기 이미 증권사 또 뭐 게임 회사 이런 데 다니면서 그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항공사 경력이 없다고 이게 마치 특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심지어는 무슨 네. 뭐 저 공천 받은 것까지 네. 뭐 서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공천 경선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렇죠. 겁니다. 이상직 네, 의원, 그 네. 전 의원이었고요. 그 지역구의 전 의원이었고요. 맞습니다. 네. 그 시점을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아마 이 사건 일어난 지는 오래됐고요. 고소고발도 한 3, 4년 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사건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어요. 네, 압수수색 영장에. 네. 지금 이렇게 수사 속도를 내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 기억을 못하실 텐데 네.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된 계기가 곽상도 의원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습니다. 네. 아들 50억 받았던 그 곽상도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도 아이러니인데 본인이 제기했어요. 네, 그때가 5년 전입니다. 제가 5년 전이죠. 네,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을 때 곽상도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이 사건을 그 한번 들여다봤어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건 얼개가 구조가 똑같습니다. 하나도 새롭게 뭔가 드러난 게 없어요. 뭐 변두리 주변부 것들은 자잘한 것들은 나와 있지만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2년 반 동안 이 사건을 수사를 했었는데 네. 뭐 진전된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제 이걸 막 대대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조국 대표가 이제 논두렁이란 발언을 하셨던데 네. 그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우병 파동으로 궁지에 몰렸던 이명박 정부가 그걸 가리기 위해서 눈을 돌리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듯이 네. 지금 뭐 각종 뭐 디올백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지율 그래서 20%까지 떨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오고 대대적으로 지금 공세를 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거 할 게 더 이상 없으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거까지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하고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이른바 분들 친문, 사이에 친명. 그 네. 미묘한 갈등 같은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세력 중에 일부가 그 내일 모레 무슨 평산 마을에 가서 시위를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유튜버인가 뭐 그렇죠. 네. 좀 안타까운 일인데. 네.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아하. 고도의 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저는 하여튼 그런 의심도 해봅니다. 네. 하여튼 사건이나 검찰을 자꾸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그렇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디올백 사건은 뭐 누가 보더라도 주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안 보이는 건지 뭐 네. 이제 납득하게 되는데 오늘 그 수사심의에 열립니다. 네.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 15분들이 네. 오늘 밤늦게까지 아마 논의를 할 텐데 2시부터 아마 오늘 계속 쭉 할 네, 것 같아요. 아마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뭐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만은 이 구조 자체가 지금 검찰이 무혐의 결정 낸 것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 최재형 목사를 비롯해서 네. 그런데 이의를 가지고 있는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수사심의에 참여를 못하고 그분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 그렇죠. 오히려 지금 두 쪽이 나오는데 하나는 검사, 무혐의 낸 검사 쪽이 나와서 네.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쪽 변호인이 와서 또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일방적 한쪽 주장만 지금 네. 이야기를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네. 뭐 2대 0으로 지금 돼 있는 건데 그 제가 오늘 어디 우리 축구 졌죠? 네. 비겼어요. 진 건 아닙니다. 그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사실상 좀 안타깝지만 네, 0대 0으로 비겼던데 오늘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네. 이거 축구로 따지면 네. 그 서로 저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네. 두 팀이 예. 한 팀이 돼서 예. 한국적 골대에 계속 저 골을 부어넣는 그런 지금 구도가 오늘 수사심의에서도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야, 이런 구도 속에서 일방적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수사심의위원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참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안 하고 안 하게 되는데요. 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대표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돼서 이 두 사람 체제 집권 여당의 상황인데 검찰 정권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오늘도 그 수사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긴 했는데 네, 네. 현 정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의원님? 아,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네. 지금까지 뭐 검찰이 다스려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오히려 검찰이 공정하고 뭔가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다시 또 우리 김건희 여사의 무슨 이번에 토마토 뉴스가 네. 저 큰 뉴스를 내보냈던데 공천 개입 문제. 예. 네. 예. 이제 현재 뭐 당사자가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예전에 저 용산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네. 천공 그 뉴스 토마토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천공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그 수염난 사람 수염난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든지 오해를 할 수 있었고 네. 예, 예. 뭐 사실 대동소이한 거죠. 네, 같은 거죠. 같은 그 사람 그거 가면 어떡합니까? 네. 같은 거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이거 지금 네. 얼마나 여의도를 비롯해서 알만한 사람들을 바닥하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하여튼 그 어간에 뭔가가 다시 한번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계속적으로 좀 활동 부탁드리고요. 네. 또 저희 토마토 여기 뉴스 인사에다도 또 출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부모 얘기를 좀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소희 씨, 저도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 한소희 씨의 어머니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서 이제 구속이 됐어요. 일단은 그 어머니 논란이 이게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렇죠. 뭐 비퉁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한소희 씨가 한참 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건 2020년도에 사기인데 이제 소위 갯돈 사기라고 하죠. 그렇죠. 갯돈의 개주에서 갯돈을 가지고 소위 말은 나른 거죠. 약간 이제 막 갚지 않으면은 뭐 사기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한소희 씨와 그 모친의 관계예요. 아하. 말하자면 아예 이제 뭐 구하라 씨처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할머니가 이제 양육을 키워주셨다고 해요. 생물학적 엄마이지 예. 부, 양육하거나 뭐 이렇게 예. 학자는 없다는 거죠. 거의 없. 뭐 어. 거의 제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신 씨입니다. 신 씨 그 사람이 그 한소희 씨의 그 미성년자일 때 통장을 어. 개설해 갖고 한소희 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갖고 예. 뭔가에 빌린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명의가 아니라 자기 전혀 뭐 양육을 안 한 그 저기 한소희 씨 명의로 하니까 악의적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한소희 씨가 뜨고 막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돈 빌리고 이런 것 때문에 네. 이건 사실은 악의적이죠. 사실 악의적이다. 그리고 지금 불법 도박장이라는 거 보니까 12곳입니다. 네. 도서군다나 그것을 본인이 하지 않고 뭐 바지 사장 같은 거 내세워서 이 수법 자체가 그러니까 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도박을 해가 구속시키지는 않는데 상당히 이거는 전문적이에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50대 중반인데 네. 소위 자기가 여세하니까 남자 바지 사장을 이용해서 네. 여러 PC방에서 이제 환, 일종의 이제 게임머니를 환전해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각각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말한 거의 2022년부터 원주 지역 12곳의 PC방에서 도박 사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지능적이고 치밀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구속시킨 거고요.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도박장 개설죄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규모가 상당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한 뭐 사이트에서 머니를 환전하고 이러고 그렇죠. 11개, 12개가 된다고 하면은 뭐 못 돼도 몇십억 이상 뭐 넘어가면 100억 이상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사람이 이 상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네, 그 사기 뭐 갯돈 사기도 있지만 이런 도박장 사기 이거 우리 도박장 이런 거는 베프님도 네. 잘 아시겠지만 네. 한두 번에서 걸린 게 아닐 네, 것 같다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풍속 범죄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보통 한 번 이렇게 했다고 네. 해서 구속시켜 그러지 않습니다. 상습적이다. 아, 저 쟤는 꾼이다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구속되는 거죠. 네, 구속되고 사실은. 특히 네. 이거는 전주 혹은 무엇인가 조직책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많이 고생을 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한소희 씨와 관계인데 명확히 아실 것은 한소희 씨와 이 신 씨의 관계는 없습니다. 생물학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왕래도 없었던 네, 거예요? 없었어요. 전혀 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어쩔 수 없이 생물학적 모친이니까 일부 변제를 이전에 해준 것이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도 사실은 전혀 몰랐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다. 그렇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정도인데 그걸 알았다고 하는 건 뭐 좀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명확히 하셔야 될 것은 관련 없는 사람이다. 음흠. 생물학적으로. 네. 근데 이런 사고가 뭐라고 하나 헐리우드에서는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헐리우드는요. 사실은 이제 근데 거기는 좀 다른 것은 예. 아역배우들이 이게 폭팡 터지면서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그 빨대를 꽂아서 하죠. 해갖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아역배우를 그렇죠. 하는 데뷔하는데 도움을 줬으니까. 키웠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볼 수 있는 거죠. 부모가. 근데 한소희 씨는 예. 전혀 아닙니다. 아예 관계없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데뷔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는 변제할 의무도 없고 그렇죠. 뭐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자, 이 한소희 씨, 아, 배우 한소희 씨여서 가수 김수찬 씨 가수도 하고 방송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비슷한 일을 좀 겪고 있습니다. 아, 부친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김수찬 씨 어떤 분이죠? 이분 유명하긴 유명하시죠. 예, 예. TV조선의 네.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고 네. 하는 경연 프로그램에 네. 12개 들면서 그리고 뭐 얼굴도 아주 핸섬하고 네. 아이돌급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분은 조금 한소희 씨랑 다른 건요. 네. 이 말하자면 아버지죠.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어머니께서 매니지먼트를 하시나 봅니다. 네.
근데 여기 사연이 좀 있는 것은 이전에 아버지가 이 김수산 씨와 이 데뷔하는데 도움을 줬나 봅니다. 근데 그땐 뜨지 못했죠. 네. 뜨지 못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다음에 가정 폭력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관련은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김수산 씨하고 방송도 좀 같이 예전에 한 기억이 있어서 되게 밝습니다. 그렇죠. 아침마당이라는 KBS 프로그램 그런 데서 자주 이제 봤었는데 아 전혀 몰랐어요. 네, 전혀 몰랐죠. 노래도 잘하고 방송도 매우 잘하는데 지금 아버지 때문에 좀 조금 좀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수산 씨가 본인의 입으로 한 게 아니라 모친께서 KBS의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일종의 익명 처리인데 익명이 되겠습니까만은 그 얘기를 이제 사연을 털어놓은 그 거죠. 그 저기 서장훈 씨하고 나오는 그 KBS 그 프로그램에 직접 가서 우리 아들이 가수인데 이런 일이 있다라고 고민을 털어놓은 거군요.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까 전 남편이 뭐 사실은 이렇게 아들의 그것을 앞길을 막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그만큼 엄마 입장에서는 어머니 답답하죠. 입장에서 답답하니까 아마 그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전파를 타버렸네요. 타버렸는데 아니 그걸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아, 저 김수찬 씨 모친 아니냐? 그럼 저 김수찬 씨 아버지 얘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알려진 거고 실제로 이제 김수찬 씨는 어머니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김수찬 씨 입장은 근데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김수찬 씨 아버지죠. 아, 본인, 그 사람 당사자. 그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일부는 맞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고, 물론 이제 그 뭐 부부 사이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뭐 본인도 인정하지만은 사실 조금 좀 억울한 면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 자기신을 악마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일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근데 모두 다 아닌 건 같진 않은데, 근데 김수찬 씨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수찬 씨는 어머니 말씀을 많이 따르는 것 같고 그리고 상당 부분 김수찬 씨 부친께서는 좀 잘못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이름을 팔아갖고 뭐 돈도 이렇게 하고 매니지먼트 계약도 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고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김수찬 씨가 지금 잘 나갈 때인데 아버지 때문에 약간 막히는 건 맞죠.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면 본인도 위축되기도 하고요. 그래도 언론에서 안 좋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을 좀 충격적이고 타격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김수찬 씨랑 광고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논란이 있으면 김수찬 씨가 좀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죠. 조금 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감정적인 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오늘 한소희 씨, 김수찬 씨처럼 가족, 뭐 어머니 아버지 이 가족이 엮여서 피해보는 유명인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얼마 전에 박세리 씨가 그러니까요. 박세리 씨가 정말 고생을 하셨어요. 저는 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박세리 씨 그 눈물 짓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팬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아유. 그리고 장윤정 씨, 김혜수 씨 뭐 유명하죠. 어머니 때문에 피해를 어쩌면 봤던 힘든 일을 겪었던 그러니까 장윤정 씨 같은 경우는 뭐 농담삼아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빚이 마이너스 10억이더라. 그 돈 어디 갔냐? 그래서 그때 한동안 문제가 됐었죠. 지금은 이제 장윤정 씨는 뭐 사실 분리해갖고 잘 살고 계시지만은 한동안 고생하셨고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김혜수 씨입니다. 김혜수 씨요? 왜냐하면 김혜수 씨는 우리가 저렇게 굉장히 청룡의 여신으로 많이 알려지고 실제로 너무 밝은데 지금까지도 고생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본인의 집도 다 날아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면은 그 어릴 때부터 그 고생해서 번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 글로 가고 다 이렇게 막는 데 썼다라는 걸로 추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말로 옛날 말로 아싸리하게 끊지 못하고 김현수 씨가 너무 정이 많아서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경력에 그 광고 나오신 거 보면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아, 저는 사실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 제가 다 팬이에요. 김혜수 씨하고 제가 장윤정 씨를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일도 있으니까 좀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아마 팬들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지금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 벌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옆에서 팬이라서
근데 그게 자꾸 걸린다는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네. 법적으로는 변제 의무가 없지 않나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은 남이잖아요. 그 남이잖아요. 네. 그 또 이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채무가 승계될 여지는 있어요. 네. 상속 포기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사실 없어요. 도덕적 책임이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 채권자 소위 말하는 채권자들이 네. 와서 댓글이라도 달고 시위라도 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 명성이나 이건 어떻게 네. 하냐. 이게 좀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만은 아예 깔쳐 제가 심리적으로는 네. 아예 깔끔히 끊어라. 모른 척 해라.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모른 척 해라.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교제 폭력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자, 헤어지자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 근처에서 있다가 이 배달 음식이 딱 들어올 때 그때 침입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예. 지난 3일날 벌써 연제구에 난 오피스텔인데요. 네. 너무 지능적입니다. 우리가 네. 좀 명확히 아셔야 될 것은 네. 교제폭력 살인에 있어서는 그 심리적인 어떤 기간이 1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1년 반이나 됩니까? 헤어진 다음에 1년 반은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예. 왜냐하면 그 어떤 폭력성이 1년 반. 최소입니다. 최소. 예. 그러니까 헤어졌다고 해서 한 6개월 지났다고 안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 요 범인도 예. 그 주변에서 계속 맴돌았나 봅니다. 그러다가 배달 음식 시키는 배달하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는 그 속에 치고 들어간 겁니다. 아, 그때 들어간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살해라는 부분인데 물론 이 사건도 역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다시 또 말고 이게 한 세 번 반복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교제폭력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끔찍한 일로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남성 본인이 이제 결국 살해 이유는 그만 만나자 해가지고 네. 이런 일을 했다는 거고요. 본인이 살해도 시인을 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데 투신을 준비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네. 뭐냐면 니 죽고 내 죽자 뭐 이런 걸 심리인가요? 죽인 다음에 일종의 뭐라고 하나 내가 죽겠다라고 소동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소동을 부리는 거?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엔 70-80% 이상은 감형을 노리는 겁니다. 아, 감형? 예, 감형. 내가 심신미약이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심신미약이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저 여자를 좋아했던 나머지 그랬다? 그 판사님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근데 없지 않아 먹혀요. 네. 아니 대부분은 안 받아주시는데 안 돼요. 받아주면 안 돼요. 이런 거 받아주면 되나요? 근데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판사님은 그 범인을 계속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지 않아 먹혔던 게 과거에 있었어요. 절대 판사님들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네. 의도적인 겁니다. 지금 이것도 인지극 벌리고 투신 소동하는 것을 가지고 겨우 경찰에 이제 이거 했는데 이런 건 안 됩니다. 네. 네. 자, 뭐 그동안 몇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좀 빨리 좀 조치를 네.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있어요. 자, 또 반대로 교제 폭력에 이제 시달리다가 남자친구 집을 불을 질러 가지고 살해를 했던 여성. 이게 그런 여성이 있다면서요. 예, 예. 미국에서는 어떤 범죄들이 예. 한동안 있었냐면 그때도 뭔데 그 소파에 누워 있는 남자친구를 그대로 불질러 죽이거나, 아, 아이고야. 침대에 누워 있는 걸 그대로 불러.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교제폭력 방화죠. 예, 예, 예. 아마 거의 비슷한 건데요. 지난 5월 10일, 작년입니다. 5월 네? 11일 날 발생했던 건데 군산에 있는 데서 여기서 가해자는 42살의 여성이고요. 예. 피해자는 30대 남성인데 5년 동안 거꾸로. 남성이 여성을 교제폭력을 했다고 합니다. 아, 뭐 때렸다는 술 취하면 때리기도 하고 이제 그날도 역시 술 마신 상태에서 많이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술 먹고 자는 그 이 남성을 네. 방화를 해서 아하. 살해를 했는데 분명히 119에 신고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바깥에서 봤다고 합니다. 죽으라고? 네, 왜냐하면 그래서 살인죄가 된 거겠네요. 예. 왜냐하면 깨어나면 내가 죽는다. 아! 그러니까 그게 반복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전에 그런 거 기사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예? 20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예. 그 아내가. 네, 근데 그날도 무지하게 맞았는데 맞습니다. 예, 그 그날 새벽에 예. 흉기로 살해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법정에서 한 말이 예.
내가 저자를 못 죽이면 내가 죽을 거다. 그게 너무 그때 그 방청객들이 너무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물론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 없습니다. 근데 네. 적어도 지금 이 가해자는 중간에 좀 우리가 구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남자도 이 그 저 범인도 둘 다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재판부가 여성 징역 12년 선고를 했다고 네. 합니다. 뭐 사실은 그 잔혹성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낫다는 게 그렇죠. 아마 그런 것도 반영됐던 것 같은데 저는 배프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꼭 그렇게 이렇게 죽여야만 하는 심리가 어쩌면 나가 더 이상 피해 나갈 수 없다 이런 심리가 작동했다고 봐야 그러니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벽에 부딪힌다고 하고 심리적으로 깜깜하고 벽에 딱 부딪힌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성 방화가 특히 이런 방식이 많습니다. 네.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가구를 같이 불지르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법관분들은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선고한 게 맞는데 좀 사전 조사를 통해서 심리 조사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이분의 어떤 사정을 좀 조금만 더 봐주면은 살인은 살인이지만 중간에 어떤 이분의 것도 좀 볼 수 있는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은 거의 심신미약은 아니어도 막막한 것이 이게 답답할 겁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교제 폭력이 최근에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제 폭력으로 지난해 전국 입건 피의자가 13,9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교제 폭력 왜 늘어나는지 그리고 예방책 해법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분들이 결혼을 했죠. 아. 결혼은 가정 폭력이었는데 가정 폭력은 그렇죠. 주는데 교제 폭력들. 그러네요. 총량은 똑같은 거. 총량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 폭력자들은 똑같은데 걔들이 예전에 결혼했다면 지금은 결혼 안 하고 교제 폭력으로 간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성적 소수자라든가 아니면 여성과 같은 소수자들의 폭력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틀이 가정의 틀이냐 바깥 틀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고 예. 우리가 뭐 예방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말하자면 조짐이 있으면 빨리 분리해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가해자도 역시 한 1, 2회 있을 때 심리 좀 검사를 해서 좀 그 줄이게 하고 피해자도 줄이게 할 수 있는 사전 조치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전 조치법. 예. 네. 그게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프의 쪽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안보 정치 현안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의 최강 디펜스 시작해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네.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했는데 대통령이 불참을 했습니다. 네. 근데 불참을 했는데 그 불참 사유 이유를 물어보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내가 못 가겠다. 야유 받고 곤욕을 치르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또 하셨어요. 아니 그거는 조회 시간에 대통령실 직원들 많았고 네. 한 얘기예요. 네. 아 이거 사실은 정진석 부의장 출신 아닙니까? 오선 국회의원입니다. 뭐 의회주의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의회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저 발언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네. 국내에서 제일 세게 비판한 게 조중동이에요. 아, 네, 오히려 진보 언론보다. 아하. 근데 제가 제일 본 게 그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인데. 아 봤어요 저도. 거기에 박지원 의원 말을 인용하면서 예. 밴댕이 정치라 그래 뭐라 그랬냐. 예. 이거는 내가 간신이라고 자백한 거다. 이 말을 박지원 의원 말을 인용하면서 시원한 지적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간신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딱 떠오르는 사례가 있어요. 어떤 거죠? 춘추 시대 제나라의 황공이 그 천하를 제패한 아주 그 빼어난 군주로 돼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관중과 포숙이 나오죠. 관포즉여. 관포즉여. 두 사람의 충신이 우정. 있었죠. 그런데 예. 포숙이 먼저 죽고 관중이 죽을 때 남긴 네. 유언이 세 놈은 가까이 하지 마라. 아하. 초조, 여가, 개방. 이 세 놈은 가까이 하지 마라. 예. 한 놈은 저기 임금 곁에서 안 떠나려고 일부러 거세를 해서 환관이 된 놈이다. 네. 자기 몸을 안 아끼는데 남의 몸을 아끼겠냐. 네. 두 번째 여가는 임금이 이제 맛있는 고기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 살짜리 아들을 삶아서 요리를 해서 바치는 놈이다. 예. 자기 자식을 그래 죽였는데 남의 자식을 귀하게 여기겠냐. 개방이 놈은 임금 곁을 안 떠나려고 바로 옆나라에 어머니 장례식에도 안 갔고 17년간 부모를 안 찾아갔다. 자기 부모도 그랬는데 남의 부모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겠냐. 이랬는데 이 말을 안 듣고 등용을 한 거야. 네. 여기서 수법이 우선 주변하고 대통령, 군주를 끊어놓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래서 문제 중상모량, 또 음해, 또는 뭐 대통령 위신 이런 거를 강조를 엄청나게 해요. 이럴 때 이제 주로 하는 게 아, 우리 대통령한테 이런 모욕감을 그러니까 위신을 쌓아올려 아, 자기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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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그 입안에 혀처럼 굴고 그렇게 촉이 빨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진석 실장 하는 거 보면 예.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네. 이러면서 위하는 척해 위하는 척한다고 그러면서 주변하고 끊어놓는 거예요. 끊어놓고 그게 이제 개원식 그 다음에 국민의힘 연찬회, 그 다음에 당 지도부 만찬. 만찬은 다 그것도 연기해버렸어요. 하기로 했고, 며칠 전에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대통령이 자기 의중에서 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걸 간신이라고 하는데, 예. 그 결과는 어떻게 했냐면 얼마나 비참했느냐. 그래서 황공이 예. 냉방에서 굶어 죽었다고. 나중에. 그랬는데 시체에서 구더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때도 죽을 때까지 황공은 공자들이 나를 구하러 올 것이다. 나를 밖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세 명 간신들이 예. 다 막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오늘날 이 국민의힘에도 그래도 바른 말 할 사람이 누군가를 좀 따져보면 뭐 한동훈 가끔 가다 그러지. 또 유승민 있지. 나경원 있지. 또 김한길 이제 원내 외지만 예. 가끔 가다가 좀 다른 이야기 들어볼 만한 사람들이 아하, 있는데 예, 예. 일체 접근 금지야. 아, 저분들은요. 예. 다른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옆에 못 온다. 못 오죠. 예.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 대통령의 비현실적 그 국정 브리핑이나 이런 게 예. 우리가 이게 바로 같이 연결이 되네요, 보니까. 예. 이게 저기 뭐냐 그 간신의 전성시대에서 나올 법한 네. 그런 브리핑이에요. 그 의원님 보시기에는 저희도 좀 국민들이 아니 많은 분들이 다른 차원에 살고 계시나 대통령은 뭐 의료 현장이라든지 네. 그걸 봤을 땐 지금 분석해 주시는 거는 대통령도 대통령이죠. 옆에 간신들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간신이 더 그 진화하면은 네. 더 나쁜 놈이 되거든.
그게 뭐냐 하면은 예. 적신. 아, 적신이 된다고요? 예. 간신히 그냥 주군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건 이제 저 뒤집어 엎거나 지 왕국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예예예. 예. 대표적으로 일본의 도쿠가 이에야스 같은. 아 그러네요. 도요토미 히로요시 역시 가신으로 들어갔다가 죽으니까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걸 마저 죽여버리고 네. 지시대를 열었죠. 맞습니다. 도쿠가와 그 이에야스가 그랬죠. 그런데 아직까지 적신까지는 안 된 것 같고. 네. 적신은 우리나라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라든가 박정희 같은 이렇게 그 나라를 정도. 지가 도둑질 해버리는 네. 그것보다 더한 망국신도 있어요. 네. 그랬는데 내가 보기엔 경계선에 있다고. 지금 상황이. 그랬는데 이게 국민들의 그 엄청난 고통까지도 눈을 감게 못 듣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료 때란 이런 대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제일 무능한 지도자가 간신과 충신을 구별 못하는 게 제일 무능한 지도자거든. 아, 그렇습니까? 거기서 모든 게 망한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 윤석열 부부가 파멸로 가는 길이에요. 예. 지금 이 간신들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뭐 조금이라도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체적 근검지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의로에 네. 대해서. 징계해 먹을 나 그랬군요. 예.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이거 완전히 판단을 잘못하고 지금 저렇게 한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예. 거기에다가 이제 외로움의 몸을 떠난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옆에서 수호신을 자처하는 김용현 씨도 예. 잘 봐야 된다고 보는 국방부 장관으로 지금 오늘 네. 좀 아마 국방장관 내정하지 않을까 발표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네. 이게 그 저기 뭐냐 나라가 골병이 들라면. 아이고, 저 뭐 2000년 전에 중국이나 지금 우리나라나 원리는 비슷해. 그러네요. 일단은 차단이야. 네. 일단은 차단. 예. 그 다음에 이자들의 두 번째 사고에는 독특한 면이 보이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책임 정치의 실종인데 이 정진석 비서실장 이렇게 잘 보면은 네. 그 저기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는 뭐가 있냐면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의료개혁을 하는데 결과가 나빴으면 이 결과가 나쁜 거에 이 정부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줘야죠. 네. 이게 국정 운영하는 네.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 과정에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결과보다는 과정 쪽으로 초점을 옮겨요. 그러면 어떤 장군이 전투에서 졌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주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거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는 어떤 장군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도망갔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합리적이라도 결과가 비합리적일 때는 네. 정부는 어디에 책임을 져야 되냐? 뒤에 책임져야 됩니다.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예. 이걸 책임 정치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이 한덕수 총리나 정진석 비서실장의 말을 보면은 이 부분의 결과에 대한 얘기는 가급적 언급을 안 하려고 해요. 언급을. 예.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했느냐. 또 이게 저기 전공의들의 잘못이지 왜 정부 잘못이냐. 근데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건 과정에 대한 얘기고 그런데 왜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왔냐 이거지. 개인이라면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가정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개인이 아니잖아요. 네. 국정 운영하는 국정 책임자인데 네. 과정 얘기를 왜 합니까? 결과를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정치는 네. 결과에 책임지는 맞습니다. 정치고 이게 막스 베버가 저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얘기할 때 정치인의 덕목은 두 가지라 그랬거든요. 예? 소명의식. 소명의식. 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소신은 지킨다. 둘째는 결과에 대한 책임. 이 두 가지를 막스 베버가 얘기한 거 아니야? 야, 그 옛날에 막스 베버가 벌써 얘기했군요. 그러면서 빌헬름 2세가 얼마나 무능한 군중가를 비판했는데 그 비판 논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고 똑같다. 같이 적용된다. 네. 그때 베버가 얘기한 게 결과에 관심이 없다. 네. 이래서 1차 대전으로 500만 독일인이 죽었던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거에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들이 이 정도로 의정대란이다 뭐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자기들이 세운 가정이 비현실적인 거거든요. 네. 전공의는 곧 돌아온다. 2, 3주면 해결된다. 근데 7개월째 안 들어와요. 그리고 영원히 안 들어오는데 그럼 이제는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한덕수, 정진석, 김용현 내가 쭉 보면은 이 저 간신들의 목록이 있는데 나머지는 네. 저기 특히 한덕수 스타일인데 예. 그 간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구신은 된다. 예. 이거는 뭐냐면은 뭡니까?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월급은 나와 예.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고 두 번째 유신 무조건 예스야 유신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간신인데 예. 이게 세 부류가 섞여 있다고 이놈들 가만 놔두면 이제 적신이 된다니까 이게 이래서 이걸 육사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 보셔야지. 예. 그래서 김순덕 칼럼의 얘기는 간신만 보지 마라. 그 간신들이 생존하는 토양은 네. 구신과 유신이다. 아하, 예. 그놈들이 있기 때문에 간신이 설치는 거다 이거예요. 간신들의 전성시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 같기도 해요. 오늘 지금 기시다 1박 2일로 방한을 하고 회담도 합니다.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조언을 누가 했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과연 정무 판단을 해보면 이게 도움이 될지도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퇴임하는 기시다 아무 힘 없는 기시다하고 만나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시다가 우선 와서 네. 그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감사를 표시할 거다. 네. 이게 이제 일본 언론 보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도광산에서 네. 전시물을 보니까 예. 조선인은 게으르고 무능하며 재능이 없다. 정말? 예. 아주 민족 차별적인 용어가 쫙 써 있는 문서를 떡하니 전시를 해놓고 네. 조선인 강제동원했다는 건 쏙 빼고 이러니 감사할 수밖에. 이걸 윤 대통령이 다 용인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러니 감사할 수밖에.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감사를 전하면 우리 국민들이 아이고 좋습니다 할 수가 있나요? 이게 한일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도움 될 리가 없는데요. 예. 네. 그 다음에 네. 저기 내년에 이제 우길 승천기를 그 네. 개항한 일본 군함이 우리나라 네. 항구에 입항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걸 앞두고 이제 한일 간의 독도 분쟁이라든가. 네. 어떤 그 영토 분쟁에 대해 가지고 저기 저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데 네. 나는 일본 우익이 예. 또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서 그린란드 모델을 꿈꾸는 것 같다. 아, 그 어떤 내용입니까? 그 그린란드라고 북극의 섬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덴마크령이라고. 원래는 덴마크령이잖아요. 덴마크 영토거든. 예. 근데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 참 재밌어요. 덴마크령인데. 네. 그거는 국제 공동 관리 영역에 둔다. 아하.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거든. 그래서 미국, 뭐 러시아, 중국 자유롭게 들어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덴마크령 저도 궁금했어요. 덴마크령인데 왜 다른 나라들이 막 그래 함부로 더 갈까? 이 모델. 아. 그러니까 독도에 이것을 적용하면은 당분간 한국이 점유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겠다. 그러나 인근 수역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국제공동구역 공해다. 네. 그러니까 한국군이 독도 방어에 출동하지만 말아달라. 여기서 일본이 일종의 어떤 항해 자유를 유지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정부가 군사적 대치를 할 소지를 한국 정부가 성의를 보여서 지우라고 하는 게 그게 얼마 전에 일본 방위청 장관이 예. 언론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무섭네요. 저기 한국은 이와 유사한 훈련도 하지 마라. 아, 독도 방어 훈련 비공개로 한 걸 그걸 갖다 예, 문제 삼은 거거든요. 예. 비공개로 한 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답답한데 그거조차도 하지 말아라는 그와 거예요. 유사한 것도 하지 마라. 아, 정말. 그런데 우리가 아무 대응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네. 저기 이 수역에 있어서 한국의 영토 주권이라든가 어떤 그 해역에 대한 어떤 권한을 관할권을 인정 안 하겠다는 그렇죠. 이야기로 바로 나간 거예요. 이제는 본심이 딱 나온 거예요. 그 지금
우키시마호가 1945년 침몰했는데 이 관련해서 승선자 명부를 어제 우리 정부가 입수했다. 일본 정부로부터 받았다. 이 얘기하던데 일단 이 사건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하고 기시다 총리 방안하고도 연결이 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1945년에 조선 해군을 태운 일본 해군 함정이 이게 해방호입니다. 맞습니다. 45년 8월 22일 날 그 강제 동원했던 조선인을 그 데리고 부산으로 부산으로 데리고 오던 그 배였는데 근데 이게 원인 비상의 이유로 폭발하고 침몰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었던 그 조선인 승선자 3,725명이 있었는데 여기서 524명이 사망했고 아이고야. 나머지는 실종했다고 실종했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거의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그 이게 뭐 사실은 7천 명 이상이 승선했다는 썰도 있고 만 명 넘게 승선했다는 썰도 있고 내용을 몰라요 우리가.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정부가 진상규명을 요구했을 때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다가 최초로 우키시마호에 침몰한 승선자 명단의 일부를 우리 정부에 전달해왔다. 이 얘기거든요. 네. 자, 그 이게 지금 해방되고 80년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1945년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해서 이게 한일 관계 성과라는 거지. 근데 근데 우선은 이때 그 저기 그 일본인 장교들이 배를 자폭시켰다는 썰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진상 규명은 명단이야 물론 그 자체로는 우리가 자료가 되지만 이게 이제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강제징용 노동자 한일 위안부 이런 걸 다 해버리니까 이젠 까도 된다. 이거 우리 일본 정부가 배상할 이유가 없는 거야. 까도 뭐 어차피 지금 더 한국 정부에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한국 정부가 알아서 그러니까 해라.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까도 됐다고 보여지는 거고 또 한국 정부를 시험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니들이 다 해 명단 줄게. 그래서 일부만 내놨는데 문제는 폭발한 원인이 중요한 거지. 그래야 누구 책임인지를 그걸 봐요. 찾아내야 되는데 승선 명부 정 받아서 될 일이 아닌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입을 막겠다고 이걸 선심을 쓰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 저 우리가 안중근 의사 유해 위치를 밝히라고 계속 일본 정부에 욕을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안 밝히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할린의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하고 어디 안매장 된 걸로 했는데 아직도 유해를 못 찾았거든. 네.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그거라도 좀 알려주면 좋겠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한다고. 예,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아직도 테러범 취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건은 왜 줬겠느냐? 나 이 의도를 잘 봐야 된다고 봐. 결국은 그게 바로 저기 뭐냐 이제 이런 배상 문제에선 다 해방됐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짐을 또 얹겠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막 받는다고 선물이라고 생각이 별로 안 들 정도로 어쨌든 좀 이렇게 기시다 방안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요것도 한번 얘기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 김태호 차장이 최근에 강연에서 논란이 된 발언을 좀 했어요.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참모들 좀 가르쳐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가 뭘 가르쳐요? 이자가 평소에 언행 중에 자기 과시욕이 강하다는 건 내가 여러 번 알고 있지만은 자 우선 김태효가 미국 통이냐부터 질문을 해야 돼. 미국 통입니까? 미국에서 공부는 했지.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미국 통이라고 할 때는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네트워크 또 그 문화와 사고에 대한 이해력을 미국 통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김태현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게 전부예요. 그것도 비교정치를 했다고. 비교정치요? 그러다 보면 주류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저 얘기를 하고 미국 자칭 미국통이라는데 이걸 미국 사람들이 맨날 어이없어 한단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미국통이냐. 근데 이번에 그런 어떤 평소 발언의 연장선에서 그 저기 해리스 안보 참모가 생소한 인물이다. 벌써 이게 모른다는 얘긴데 그러면 가르치겠다 이렇게 이제 근데 오만불손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저런 자들이 대부분 지금 미국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소통 능력이 없다는 네. 얘기야 이 사람이. 그것도 그리고 뭐 교수할 때야 저런 발언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국가 안보실의 차장 실질적인 뭐 저희 책임자로서 느껴지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미국에서 이걸 모를까요? 해리스가 당선되면 어떡할 건데요? 그 참모가 뭐 갈까봐 티치 뭐 이래 되는 겁니까? 네, 뭐 이거는 참 좀 심각하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같은 나라가 이런 발언에 아, 관심이나 있을까? 그러면 다행인데 관심조차 있을까 네. 싶고 그런데 이제 해리스 당선을 마치 바라는 것 같고 트럼프는 좀 버겁다. 음흠. 이날 세종연구소 그 토론에서 트럼프 얘기도 했어요. 아. 그런데 나는 김태우 계산서가 복잡해진다고 보는 게 트럼프가 되면 탈중국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을 쓰러질 때까지 주업하겠다. 특히 무역으로. 이게 지금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특히 경제 영역에서 외교 안보 영역까지 좀 긴장이 고조될 걸로 예상이 돼요. 네. 근데 이건 김태우가 사실은 바라던 바예요. 김태우는 그걸 보고 빨리 미국에 붙자, 일본에 붙자, 탈중국 하자 이 말을 만들어 왔으면 그럼 트럼프하고 저기 뭐냐 그 죽이 잘 맞을 텐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른 요인이 있죠. 북한. 그렇죠. 예측 불허니까 네. 이 부분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중국은 두들겨 펴면서 북한은 끌어들이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든의 외교 정책을 해리스는 계승해서 현상 유지를 할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 해리스 밑에 해리스가 외교 안보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아직아. 그리고 언론 인터뷰 한 번을 안 해본 여자예요. 네. 그 지금 요즘 지지율은 높아졌다고 하지만은 이게 저기 주로 뭐 난민 문제, 젠더 문제, 기후 위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국내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좋아할 만한 인물인데 으흠. 여기에서 그 딱 해리스가 되면 바로 주도권을 우리가 잡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이게 네.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바로바로 네. 바로 우리가 해서 그 바이든의 어떤 그 한미일 안보 협력 노선을 으흠. 변함없이 계승하도록 하겠다. 아하, 그런 뜻을 봐야 된다. 예, 그리고 기시다도 퇴임하고 바이든도 퇴임하고 나면. 우리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연속성을 가진 에, 나라가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견 자신감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네. 이자가 뭔 말해서 지금까지 사달이 나고 그러니까요. 좋은 대한민국이 지불한 비용이 만만치가 그러니까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첩죄로 처벌받아야 돼요. 김태우는. 아,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작년 4월에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하기 전에 미국 네. NSA 1급 기밀 문서에 우리 안보실 도청한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훗날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운영위에서 증언한 건 도청은 아니고 휴민트로 나갔다. 네. 간첩이 간첩이. 그래서 그 김병주 의원이 그런 지적을 했던 거 기억납니다. 국회 네. 상임에서. 네. 그러면 혐의자 1번이 김태우예요. 아, 김태우. 그때 미국 가서 미국이 악의적 감청은 안 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야당이 그럼 선의의 감청도 있냐? 이래가지고 그때 말썽이 났던 노골적인 그 미국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자가 누설했으리라는 의심은 매우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간첩죄 조사받아야 되죠. 네, 그렇다. 알겠습니다. 뭐 정보사에서는 블랙 요원 명단 유출하더니 여기는 일급 기밀을 줘. 아, 나 참 나가죠. 아, 개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던 내용인데 지난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 이 내용입니다.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대꾸할 가치도 없다. 잘못된 거다라고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실제로 이런 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이런 게 공공연하게 소문이 좀 돌았었어요. 여의도에서는요. 아, 그 김영남 의원이 방송에서 한 석 달 전에도 네. 얘기했고 한번 초청을 하세요. 그런데 녹취 파일도 있다 그랬고 네. 여러 명이 있다 그랬고 아하. 아,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지금 터질 게 터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김영선 그 공천 탈락한 의원이 네. 그 녹취 파일도 갖고 있다고. 녹취 파일도 있다고요? 네, 그 김영남 의원 증언이죠. 더 힘들잖아요, 그러면. 네. 그리고 무속인을 통해서 이 공천 개입은 요것만 똑 떼서 보면 절대 안 돼요. 네.
로비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국민의힘 당무감사가 있었고, 네. 그 당협위원장들 물갈이가 있었다고. 네. 그 총선 대비해가지고. 로비는 이때 시작이 됐다고. 아하.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강남이나 이런 데 유명한 무속인들 통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누구 당협위원장 추천 로비가 상당히 있었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다고요. 벌써요? 예. 네. 그 다음에 공천 로비, 이건 마지막에 화룡점정이지. 사실은 제일 심했던 거는 작년이었어요. 이게 그러면 좀 더 지금 뉴스 토마토에서 단독 보도를 하고 이제 일부 언론이 이제 받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증거가 나오고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인 쟁점으로 더 부각되는 순간은 네. 지금 봤다 그러는 텔레그램. 예. 그 문자가 일부 공개될 경우. 김영선 전 의원의 텔레그램. 예. 네. 이러면 이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디올백 같이 이제 파급이 될 겁니다. 예. 그 구체적인 영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녹취 파일 내지는 텔레그램이 한 건만 나오면 네. 이거는 폭발하죠. 아하. 그런데 지금은 뉴스 토마토가 예. 갖고 있는 걸로 저는 봐요. 저는 모릅니다. 예. 저는 뭐 아니 내가 그 하지만, 뉴스 토마토 예. 그 팀을 알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하고 같이 고발당했었잖아. 아 그러네요. 예. 예. 그 천공 그 저기 돌았다는 거 그때 같이 하셨죠. 예. 그 아직도 기소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아요. 이 팀이 독종이라고. 아하. 예. 그냥 터뜨리지 않거든. 예예. 예. 다 확인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뭔가 더 갖고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확신을 하고 이 저기. 이 건은 뉴스 토마토가 제 1보를 내보낸 거 아닌가.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인데 후속 보도들이 이제 레거시에서 받고 해서 나올 것이다. 네. 더 커질 것이다. 이제 이건 커집니다. 이건 본격적으로 가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최강 디펜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치기 전에 이벤트 하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뉴스토마토 채널 곧 구독자 50만 명 달성이 됩니다. 지금 48만 8천, 9천 정도인데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50만 명이 되니까요. 지금 혹시나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0만 달성을 위해서 구독자 여러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손편지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면서 하고 싶었던 말씀, 시청병, 그리고 시국에 대한 토론, 또 박지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등 뭐든지 괜찮습니다. 라디오 DJ에게 사연 보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화면 나오는 주소에 손편지 엽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많은 선물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방송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식, 이상민의 영식당 준비되어 있고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담한 대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월요일도 많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